유튜브 중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2020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동해문화원이 마련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동해문화원은 문화로 청춘 프로그램을 두 가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 그 사마에서는 마을에 버려진 그 호박돌의 문화를 입히는 그 자서전을 쓰는, 그래서 그 마을에 자서전 담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야학근공목관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야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팀은 해금,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악기인데요. 해금 연주, 우리 박계숙 선생님 모셔서 함께 출연진 소개도 하고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오늘 그 출연하는 우리 멤버를 일단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기 맨 가이가 유재향. 예. 유재향. 가운데 김은미. 김은미. 여기 송연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는 박계숙입니다. 박계숙 선생님. 자, 오늘 노래는 연주할 곡은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찔레꽃과 버드나무 정원 아래. 버드나무 정원 아래. 야, 노래 제목만 들어도, 노래만 들어도 시 한 수를 짓겠네요. 그죠? 악기가 오늘 또 뭐 새로운 악기도 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죠? 멜로디언으로. 멜로디언? 네. 아, 원래 이 멜로디언하고 해금하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잘 매칭이 되나요? 네. 아, 좀 이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두 곡 다 멜로디언이 같이 네,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래요. 자, 우리 선생님은 언제부터 여기 연주 시작했나요? 저도 해금. 이제 이 해금을 배우기 네. 시작한 지는 2년 됐거든요. 2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되면 뭐 레퍼토리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한 6곡 예.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오늘 뭐 오늘 나오신 분들 전부 다 이제 그 경력이 대부분 다 2년 정도 그렇죠. 똑같이 시작을 문화원에 와서 시작했던 네. 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뭐 6곡 정도면 뭐 이제 공연 한 절반 공연은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한 팀 가지고도 그죠? 네. 네. 공연이 그래요.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연습을 하게 되고요. 예, 네, 우리 네. 지역에는 이게 해금 교실이 처음이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사면육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민속 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아주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곡들 많이 연주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해금교실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